안녕하세요. 네, 이번 지휘자로는 조금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분은 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죠. 하기로 한 지휘자인데 바로 게르기예프. 그렇죠. 네. 아니 그 사실 게르기예프는 정말 이분도 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휘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뭔가 누군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가 지난번에 샤이를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역시 또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지휘자 중에 한 분인 발리에리 게르기예프 한번 네. 오늘 이렇게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샤이와 같은 1953년생 동갑입니다. 친구네요. 근데 이분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이루은 업적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분이 아직 70도 안 되셨나? 이게 참 의외일 네. 정도인데요. 이 발레리 게르기예프, 현존 러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러시아 거장 게르기예프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게르기예프는 제가 이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이 모스크바 태생이라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항상 이분은 카프카즈 산맥, 이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북오세치아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알고만 있어서 그쪽 출신인가 했는데 혈통은 그쪽 출신이고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낸 거기에 고향인 거는 분명하지만 태어나기는 또 모스크바에서 네. 태어났더군요. 어쨌든 모스크바에서 탄생해서 어린 시절을 가족의 본향인 그 코카서스 지방, 카프카즈 산맥이 있는 그 카프카즈 지방의 북오세치아라는 아주 그 독특한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런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공부하러 네. 또 음악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당시로서는 레닌그라드, 지금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원래 이름으로 다시 되찾은 그 당시에 레닌그라드에서 공부를 하기 네.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레닌그라드 음악원을 다니고 지휘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지휘를 배운 지휘 스승님이 또 아주 엄청난 분이죠. 일리아 무신이라는 그러니까 러시아 지휘 스승 중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네. 바로 이 일리아 무신이라는 분한테 이렇게 지휘를 배우면서 지휘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당연히 레닌그라드를 대표하는 극장인 마린스키 극장의 견습 지휘자로, 부지휘자로서 이제 이렇게 경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쑥쑥쑥쑥 성장을 해서 네. 게르기예프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1977년에 이 카라얀 지휘 콩쿨, 지난번에 그 얀손스 네. 얘기에서 나왔던 카라얀 지휘 콩쿨에 1977년 콩쿨에서 게르기예프가 우승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때 또 금난세 선생님도 네. 입상을 했던 콩쿨이었는데요. 게르기예프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의 전형적인 러시아 지휘자지만 러시아 지휘자로서만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유럽까지도 매료시키는 아주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때 카라얀 콩쿨의 경험이었다라고 네. 이렇게 게르기예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라얀 콩쿠르의 우승을 통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의 마린스키 극장에 또 부지휘자로서 계속 그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놀라운 일이 1988년에 네. 불과 35살의 나이로 네. 마린스키 극장에 음악 감독이 됩니다. 상임 지휘자이자 예술 감독이 돼서 88년에 음악 감독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종신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년 넘게 이 마린스키 극장을 이끌고 종신 계약이 아닐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게르기예프는 러시아 음악의 짜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짜르로서의 어떤 그런 대관식을 이때 한 거나 다름없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게르기예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국제화되기 시작하는 건 또 90년대부터죠. 그래서 네. 이전부터 객원 지휘를 많이 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숨겨진 명문 오케스트라입니다.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네. 상임 지휘자를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역시 또 10년 넘게 맡았는데요.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우리나라에도 내한 공연을 많이 했지만 진짜 숨겨진 명문 악단입니다. 이 악단은 차세대 거장 발굴 전문가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게르기예프를 미리 발굴해내기도 했고 이미 게르기예프를 80년대 말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런 오케스트라고 또 지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몬트리올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거장이죠. 이 야니크 네제세갱을 이미 젊을 때부터 발굴해냈던 이 오케스트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로테르담 필하모닉의 상임이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지표가 됐는데 어쨌든 이 로테르담 필하모닉과 함께 많은 명연주들을 또 남기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또 1997년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를 이야. 맡게 됩니다. 마린스키 극장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예 그냥, 네, 그냥 이 디폴트로 이렇게 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활동을 네. 하는데 메트 오페라 활약 당시가 굉장히 화려했었죠. 90년대 말부터 근 10년 가까이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인데 사실은 그 오페라 극장이라는 데가 상임 지휘자가 일반 오케스트라에 비해서 상임 지휘자가 지휘를 맡는 비중이 더 적죠. 그러다 보니까 수석 객원 지휘자라는 그 직함도 굉장히 지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진짜 매트에 뭐 예브게니 오네긴 같은 러시아 오페라부터 심지어 뭐 반지 같은 독일 작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작품들을 게르기예프가 지휘를 했었었죠. 네.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또 빈필하모닉과 함께 여름에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게르기예프가 한창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게르기예프가 이제 가장 바쁜 지휘자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시기가 바로 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또 2004년부터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을 맡아서 좀 약간 침체기에 빠졌다라고 평가를 받던 런던 심포니를 또 다시 한번 중흥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2015년부터였던가요? 이 또 뮌헨 필하모닉 네.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또 뮌헨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게르기예프가 뮌헨과는 그다지 인연이 있는 지휘자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91년부터 이미 뮌헨의 그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지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바쁜 활동을 이어가면서 아직까지도 이 게르기예프는 빈필하모닉이 가장 또 즐겨 부르는 지휘자 중에 한 명으로서 매 시즌 이렇게 또 객원 지휘를 하고 있고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도 여전히 많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게르기예프란 이름 들었을 때 흥행 봄증수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참 게르기예프를 보면 지휘 동작도 화려하고 항상 이렇게 손을 좀 네. 이렇게 떠시면서 네. 뭔가 그 음악의 내용을 몸으로 전달해 준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네. 막 흠뻑 땀을 흘리면서 네. 이 보는 사람조차도 그 어떤 열정에 빠져들게 네. 만드는 그런 아주 그 흡인력 있는 네. 지휘를 보여줍니다. 그 게르기예프를 보면은 지휘가 좀 특이하죠. 가장 특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그 손을 항상 많이 떠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지휘자들 중에 보면 그 바톤 테크닉이 굉장히 특이한 분들 많으시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익숙해져 있는 악단이 아니면 사실 그 맨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든 경우도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실 이전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간의 교감, 해석 이런 거는 다 리허설 때 만들어지는 네. 거죠. 리허설 때는 이미 약속이 다 돼 있고 결국 지휘자가 그 본 공연 때에 무대 위에서 하는 동작들은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알아보기 힘든 동작에도 불구하고
그런 훌륭한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리허설을 굉장히 잘 시킨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하다라는 것 중에 한 요소는 지휘봉에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뭔가 옛날에는 물론 긴 지휘봉을 썼습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지휘봉이 약간 젓가락 수준으로 네, 짧아지기 빨대나 젓가락 수준으로 짧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이쑤시개로 바뀌었죠. 네, 그 실제 이쑤시개인 거예요. 실제 이쑤시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인터뷰를 보니까 그리고 맨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맨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쑤시개를 쓰는 경우는 그 음악 자기 스스로도 음악에 대한 어떤 집중을 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네. 상징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거는 네. 사실이죠. 게르기예프의 어떤 음악적 성향을 본다면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분야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참 꼽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파토리가 너무 넓기 네, 다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뭐 러시아 레파토리뿐만이 아니고 말러도 잘하고 뭐 독일 레파토리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지난 2019년에는 심지어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탄호이저를 지휘했었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항상 게르기예프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는 지금 한순간 게르기예프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쁜 사람이 그 거의 두 달을 통째로 네. 바쳐야 되는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온다라는 건 참 이 사람의 이 그 게르기예프라는 지휘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바그너라는 거를 얼마나 정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그 열망을 네.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 아주 기억에 남는 공연 중에 하나가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공연사에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를 처음으로 지휘한 분이 이분이죠. 자기 이제 그 마린스키 극장에 네. 프로덕션을 가지고 와서 통째로 가져와서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습니다만 참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인정받는 최고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음악이라는 네. 최고의 보증수표가 있음에도 항상 그 새로운 분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참 존경스러운 네.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분의 주요 레파토리가 하나만 꼽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그 중심에는 러시아 음악이 있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그리고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는 정말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반이 이제 그 마린스키 극장하고 함께 했던 옛날은 이제 필립스에서 나왔던 명반들이죠.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의 여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이콥스키 만년의 오페라로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상당수가 차이콥스키의 삐꺼바야 다마라고 해서 이 스페이드의 여왕. 네. 이 정말 그 차이콥스키 좋아하는 분은 이 언어가 러시아어라서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음악 자체는 정말 그 귀를 뗄 수 없는 아주 그 엄청난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음반으로만 그냥 들었었는데 이게 보지 못하고 실화인가 이게 음악이 그렇죠.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차이콥스키에게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악이 다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스페이드의 여왕 꼭 네.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소르그스키 오페라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러시아 오페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무소르그스키의 허반쉬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뾰트르 대제 즉위 초기에 이 러시아의 구세력들의 반란 이 호반스키 가문이라는 이걸 이제 스트리엘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구근위대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 구근위대의 반란을 다룬 아주 그 역사책의 한 페이지만 북 찢어가지고 그냥 보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작품인데 드라마적인 개연성들은 상당히 드라마적인 어떤 그 응집력은 좀 떨어지지만 음악 자체만큼은 정말 그 주옥 같은 작품입니다. 네. 이 무소르그스키가 오케스트레이션을 다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버전이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이 게르기예프의 무소르그스키 허반쉬나는 꼭
이렇게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리스 고드노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보리스 고드노프는 특이하게도 1869년판 이 여자 배역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1869년판과 나중에 개정판인 1872년판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음반으로 묶은 두 가지 다 두 가지 버전을 다 묶은 음반입니다. 네. 참 이 무소르그스키도 앵간한 게 네. 검열에 통과하지 못 1869년 버전이 검열에 통과 못했던 이유가 어떻게 오페라에 여성 소프라노 배역이 나오질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독특한 거친 맛이 있는 69년 버전과 72년 버전을 동시에 녹음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명연주 중에 하나는 아주 그 발매 당시에 화제를 모았던 2000년대 초에 빈 필하모닉과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으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456번이 네. 이렇게 발표가 됐었었는데 그건 정말 그 당시 처음 음반 발표됐을 때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히 그 5번 교향곡 4악장 네. 피날레 처리가 워낙 독특해서 네.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이 게르기에프의 대표적인 네. 명연으로 남아 있기도 하죠. 이 연주는 이제 호불호가 있긴 한데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런 앨범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콥스키 뭐 4, 5, 6번은 너무 이 명연주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 정도로 개성적이고 네. 독특한 연주를 또 들을 수 있다라는 네. 것도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축복과 같은 네.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2000년대 초반에 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네. 게르기에프가 그 푸치니의 투란도트를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데이빗 파운트니의 아주 그 현대적인 무대와 그리고 이곳에 잘츠부르크 페스티필하우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 거대한 무대를 장악하는 게르기에프와 빈 필하모닉의 압도적인 연주. 이게 또 그 루치아노 베리오가 만든 새로운 피날레를 가지고 했던 버전이고 샤이를 비롯해서 최근 지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판본이죠. 그래서 베리오 판본으로 공연했던 그 공연도 아주 인상에 남고요. 네. 그리고 또 프로코피에프의 그 전쟁과 평화. 그리고 마린스키 극장하고 했던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음반 중에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굉장히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오페라인데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파르지팔이라고 불리는 되게 신비로운 오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시 끼테슈의 전설이라는 기네요. 이름도 참 알기 힘든 네. 그런 작품 녹음도 옛날에 필립스에서 나온 네. 아주 명연주 중에 하나였고요. 뭐 어쨌든 러시아 음악에 관한 연주들은 네. 뭐 그다음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한 번쯤은 다 들어볼 만한 명연주고 뭐 워낙 그 음반이 많은 분이라서 네. 하나를 꼽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그 실황 공연 중에서 이 201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됐던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 공연도 아주 그 의미 있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국 이제 이 그 게르기에프라는 지휘자는 뭐 우리가 흔히 러시아 음악의 짜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러시아 음악 게르기에프가 하는 러시아 음악 다룬 러시아 음악들은 뭐 다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는 좋은 연주들이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우리가 중요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러시아 작곡가들의 네. 음악들을 꾸준히 알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소중한 네.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그 음악적인 자기만의 역할, 네. 자기만의 영역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면모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네. 이 열정적인 게르기에프 역시 지난번에 제가 샤이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지금까지 이루어온 업적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업적을 쌓을 것인가가 기대되는 네. 명지휘자 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88년부터 마린스키 극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긴 시간이 불화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 만약에 게르게이프가 마린스키 극장이 없다 이러면 대체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 게르게이프가 이제 마린스키를 은퇴를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제 누가 그 명맥을 이어갈 것인가? 네. 카리스마 뛰어난 지휘자가 네. 이제 물러났을 때의 후유증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최소 한 20여 년 뒤의 일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근에는 또 차이콥스키 콩쿨 심사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이러면서 정말 그 전방위적으로 러시아 음악의 황제로서 이렇게 네. 군림하고 있는 게르기예프, 앞으로의 활동도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게르게이프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렇게 특이한데도 특이하고 스페셜한 지휘 스타일 가지고 세계 최고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좀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서양 그 연주가들이나 음악가들 보면은 항상 느끼는 점이, 아, 이 사람들은 진짜 그 개성을 중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형을 벗어나더라도 어떤 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잘하는 중에서 과연 이 사람만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대체 불가. 그 개성이 어떤 것인가? 물론 네. 그 개성이 납득이 가는 네. 설득력 있는 개성이어야 하겠습니다만, 참 네. 그 중요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게르게이프도 있지만 이제 또 조금 젊은 세대 중에 다음 지휘자 예고를 조금 하자면, 정말 개성으로 밀리지 않는 지휘자 또 한 명 있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호불호도 좀 있는 편이고, 바로 구스타브 두다멜. 그렇죠. 네. 예, 정말 참 스토리로 얘기하면은 그 어떤 거장 지휘자들보다도 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 네. 지휘자가 또 두다멜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역시 또 개성적인 이 젊은 지휘자의 선두주자 이 구스타브 두다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얘기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